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기가 막막하네. 엄청 크게 큰 거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해바라기 씨앗 두 개랑 봉숭아 씨앗 한 7개 정도 되네요. 이걸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핸섬 브릿지 준비됐어요? 네. 그러면 해바라기 두 개니까 한 개씩 한번 심어볼까요? 여기 가보네. 핸섬부터 먼저 심고 다음에 브릿지 심자. 까먹어도 맛있겠다. 그치? 해바라기 까먹어봤어? 아니요. 먹었어? 고소해. 근데 있잖아요. 또 언제 건지 몰라요. 발효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래됐으면 심었어? 어디 심었어? 고기 심었어? 프리티 고기 안돼. 그렇지. 그렇지. 흙으로 싹싹 덮어. 좀 공간을 띄웠나 본데? 해바라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좀 떨어졌네. 그럼 요 앞쪽에 봉숭아를 심어볼까? 봉숭아 씨는 해바라기보다 좀 작지. 그렇지? 응, 많이 작지. 올 가을에 봉숭아 꽃 피면 프리티 리들 토마토 손톱 물 들여볼까? 좋아 좋아. 고개 끄덕끄덕. 물 들여봤어? 한 번도 안 들여봤지? 올 가을에 한번 들여보자. 그럼 여기 조금 좀 괜찮아 괜찮아. 근데 조금씩 떨어져서 심는 게 좋을 것 같아. 떨어졌나? 떨어진 것 같다. 근데 어디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제 자기가 심은 데 기억하지? 물을 좀 몰라. 그럼 전체적으로 기억이 되더면서 물을 한번 주고 끝냅시다. 오 밖에 안 뜨지. 위에서 이렇게 밖에 튀니까 그렇지. 큰 화분에 심었으니까 안 옮기고 쭉 자라면 될 것 같아. 해바라기 꽃을 볼 수 있을까? 네. 그래? 저번에 성공했지, 그렇지? 보는 거. 올해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제 눈까지 졌습니다. 왜 저기에 구멍이 나 있지? 아, 물이 세게 들어가면서 녹는 것 같다. 이것으로 해바라기랑 뭐 심었지? 봉숭아. 복숭아. 해바라기랑 봉숭아 씨앗 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올라오면 또 추가 영상 올리겠습니다. 소음.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잘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끝. 안녕하십니까. 피쿠마토 에. 네. 지난주에 해바라기 몇 개 심었죠? 두 개. 해바라기 두 개랑 봉숭아는? 여섯 개. 네. 해바라기 두 개랑 봉숭아 여섯 개 심었습니다. 과연 새싹이 올라왔을까요? 한번 봅시다. 짜잔. 네. 뭐가 올라왔어요? 새싹이요. 이거 뭘까요? 봉숭아요. 맞아요. 봉숭아가 여섯 개 중에 두 개가 올라왔고 해바라기는 아직 소식이 없네요. 해바라기는 안 넘은 거 아닐까? 왜요? 오래된 씨앗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이렇게 봉숭아 새싹이 두 개 올라왔습니다. 한 개는 병이 비켜졌고 한 개는 아직 안 펴졌고 여기 씨앗 껍질이 아직 쌓여있네. 아직 안 펴졌어요. 봉숭아 가을에 꽃 피면 뭐 할 거라고 했죠? 봉숭아 물 들인다고. 아네, 전통에 봉숭아 물 들인 거고 또 봉숭아 물 들여가지고 첫눈 올 때까지 봉숭아 물이 안 지워지면 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사랑이 이루어. 맞아요. 사랑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잘 키워가지고 봉숭아 물을 한번 들여봅시다. 네. 그럼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물 좀 주고 끝낼까요? 네. 주변으로 주세요. 지금 보니까 햇빛이 약해서 그런지 너무 웃자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가늘게 날아서 너무 가까이는 주지 말고 주변으로. 그렇지. 그 정도. 그렇지. 프리티 리들 토마토도 한번 줘봅시다. 잘 자라라 하면서. 여기 잘 주네. 이제 이건 베란다에 내놓고 햇빛을 좀 많이 쬐줘야 될 것 같아요. 잘 키워서 꽃까지 한번 키워봅시다. 네.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에 리들 토마토. 네. 봉숭아 심은 이제 4주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그 위에 잎이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작은 것도 본잎이 나왔네요. 줄기도 어때요? 좀 굵어졌죠, 그죠? 안 하죠? 저번보다 좀 굵어졌고 색깔도 줄기 색깔도 약간 붉은색 비슷하게 나온다고 그지? 초록색. 요거는 좀 붉은 색으로 잘 크고 있다 그지? 가을 되면 뽑히면 꼭 물들이자. 그리고 신기한 게 있지 그지? 아까 토마토가 말해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버섯이 그죠? 버섯이 여기 원래 들어와서 자라고 있는 쟤는 뻔데 무단 침입. 맞네. 여기 봉숭아 자라는데 무단으로 침입했네요. 버섯도 한번 잘 한번 키워봅시다. 아니면 해바라기가 버섯. 아 그러게. 해바라기 우리 심은 게 해바라기 두 개랑 씨앗 두 개랑 그치? 봉숭아 6개 심은데 해바라기는 안 올라오는 것 같다 그치? 해바라기는 다음에 내년에 한번 키워보자. 안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 한번 쭉 끝냅시다. 네.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네. 우리 잘 주네. 버섯한테도 많이 줘. 버섯 물 좋아하니까. 스킨 좋아하니까. 버섯이 물 좋아해요? 햇빛 나면 주고 싶어. 물을 안 주면 주나? 햇빛만 보여준다? 그래서 습기가 많고 그늘에서 잘 자라. 이제 핸섬 토마토도 그래서 이거 쪽에 났나? 아 그런가 봐. 햇빛을 피해서 그치? 그늘진 곳에 나온다. 베란다에 둘 때도 햇빛 안 보는 쪽에 있어야겠다. 아니면 다이어트. 아이고야 잘 잤습니다. 마지막으로 손. 네, 안녕히 계시고 영상이 즐거웠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이는 여기 버섯도 한번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리들 토마토. 네, 봉숭아 씨앗 심은 지 6주차 영상입니다. 여기 신기한 변화가 생겼죠 그렇죠? 네. 여기 뭘까요? 달려있는 게 꽃봉오리. 네, 빅토마토 생각에도 이게 꽃봉오리인 것 같아요. 여기 좀 이따가 이제 꽃이 피면서 열매도 맺을 것 같아요. 꽃 피면 뭐 한다고 그랬죠? 봉숭아를 드려요. 아, 네. 같이 봉숭아 물을 한번 들고 봅시다. 꽃봉오리가 6주 만에 이렇게 생기네.
빅토마토도 처음으로 이렇게 집안에서 키워봐서 같이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버섯은 왜 됐을까? 살아났어요. 버섯 한번 보자. 여기 버섯 있네 그치? 물 주면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햇빛이 딱 비추다 보니까 좀 쪼그라드는데 물 주고 한번 살아나는지 한번 볼까?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작은 공룡은 아직 꽃망울이 아직 안 맺혔고요. 꽃봉울이 안 맺혔네요. 아무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 한번 주고 끝낼까요? 네. 버섯도 좀 잘 줘. 잘 자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빅토마토도 한번 줘. 아니, 핸슨 토마토도 한번 줘볼까? 버섯도 주고 골고루 줘. 좀 말라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 조금만 더 줘볼까? 밑에까지 떨어지면서 또 푹 줘. 푹. 물도 다 줬고요. 이제 꽃이 피면 영상을 또 추가로 업데이트해서 올리겠습니다. 손. 네, 안녕히 계시고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레토마토. 네, 옹숭아 심은 지 2달쯤 됐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여기 꽃이 피고 위에는 이제 꽃봉오리가 맺혔네요. 색깔은 빨간색은 아니고 핑크색 꽃이 피었네. 그리고 요 앞에는 아직 어린 봉숭아는 아직 꽃봉오리가 아직 안 맺혔네요. 이렇게 2달 만에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리틀토마토 꽃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게 빨간색이 아니고 핑크색이라서 물이 잘 들지 모르겠다. 아무튼 오늘 요걸 꽃을 떼서 손톱에 물을 한번 들어봅시다. 알았죠? 네. 버섯은요? 버섯은 이제 햇빛 보고 이렇게 죽은 것 같아. 여기 버섯 있지? 버섯은 햇빛을 너무 많이 봐서 죽은 것 같아. 네, 이것으로 봉숭아 꽃 영상을 마치고 나중에 손톱 봉숭아 물들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손.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하게 되십시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빅토마토. 네, 오늘은 두 달 만에 봉숭아 꽃이 펴서 봉숭아 손가락에 물들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봉숭아 꽃 핀 꽃잎 여기 있고요. 그리고 꽃잎을 빨 접시 그리고 빨 이걸로 콩콩 찍어서 빨아줄 거예요. 연필 그리고 같이 섞어서 해줘야 물이 잘 되는 명반. 명반은 오늘 어디서 샀죠? 약국. 네, 약국에서 800원쯤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반 그리고 바세린하고 면봉. 이거는 제가 인터넷 보니까 이제 손톱 위에 피부에 발라주면 물이 안 된다고 해서 면봉을 발라줄 거고 그리고 테이핑을 해줄 거예요. 테이핑은 어디 해주냐면 그 빠은 꽃잎을 손톱에 올리고 이걸로 덮어줄 거예요. 덮어준 다음에 그 테이핑을 해줄 거예요. 그럼 각자 여기 물고기 접시에 꽃잎이랑 그 이파리 하나씩 떼서 한번 올려볼까요? 네, 꽃잎 두 개, 이파리 한 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물고기 접시에 올려주세요. 네, 꽃잎 두 개. 됐어요. 더 있는 거 다 따면 돼. 큰 꽃잎 두 개, 그렇지. 다 따면 돼. 꽃잎 다 따면 돼. 꽃잎 더 남아 있네요. 이파리 말고 이파리는 두 개 하면 돼. 아빠가 좀 도와줄게. 꽃잎. 그건 남친 거 아니야? 이거 핑크다. 근데 이게 뭐가 나오려고? 그거는 이제 위에 꽃봉오리가 달려있지. 핑크는 다 해보자, 그치? 이렇게. 이렇게 준비됐어요. 핸드 토마토 팍팍 손 잠깐만 찍어주세요. 네. 무슨 발이? 요거는 좀 잘라서 꽉게 네. 좋게 잘라줄게. 죽진 않겠죠? 저 꽃에다. 응? 저 때다 죽진 않겠죠? 안 죽어. 또 꽃 들 거야. 꽉게 좋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상해 왜 안 돼? 꽃은 됐다. 그리고 브리티. 잘 줄까? 몰라요. 이렇게 애들 한번 빠져봅시다. 이렇게. 세게. 그렇지. 원래 이렇게 깨 가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나도 있잖아. 쏙쏙 찍어. 다 했을 거잖아. 잘 가라지. 잘 갔나? 아니 다 물이 저기 나올 때까지 잘 가라죠. 살살 꼭꼭꼭 해줘. 눌러줘, 그렇지. 꼭 눌러줘. 콩콩 찍는 거보다 짓는다는 생각으로 좀 이제 물이 조금 나오지, 그렇지? 응. 그 물로 되는 거니까. 손 딱 잡고, 조금 딱 잡고. 그렇지. 인상해 보기 싫어. 아, 그거 잘하네. 너. 두 해야 돼. 그리고 요즘에 그렇지. 명반도 같이 넣어야 돼. 명반도 그것도 찢어야 돼요? 응. 이걸 같이 넣어야 물이 잘. 각소품. 이런 거. 그래서. 봐주시면 돼요. 앞으로 안 찍어주세요. 소금 같아. 응, 모양이 소금 같지. 명반이 없을 때는 안 소금을 넣어도 된대. 물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 소금 좀 생각해. 소금인 줄 알고 먹으면 죽겠지? 먹으면 안 돼요. 이제 바르기 쉽도록 완전히 짓는게요. 훈련 좀 한다고 했어. 됐어? 응, 조금 돼. 안 튕겨.
한번 찍어볼래? 잠깐만 먼저 찍어. 피가 응? 비가 근데 이거 핑크 꽃이라서 물이 잘 들지 모르겠네. 조금만 또 애무니다. 저걸 손톱 위에 올리. 응, 이걸 손톱 위에 올리고 한 6시간 정도. 아, 느낌 이상할 것 같아. 6시간 느낌 이상할 것 같은데. 원래 내 손이. 응. 해서 몇 손가락? 세 손가락만 하나? 네, 한 손가락만 해. 프리티는? 세 손가락, 총 한 6손가락까지. 면반하고 너무 잘 시키네. 면반 머리 못 들어오잖아. 궁금해. 그린 거 있지? 응. 응, 해서만 이 정도 하면 될 거. 그렇지. 아, 빠져. 응, 잘 빠져. 조금만 더 하면 돼. 물이 저기 다 나오지,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녹색인데 빨간 물이 될까? 아마도요? 아마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불자. 용광 바로 가야 되는 거 떠버리는 거지. 네. 요걸 이제 손톱에 올려서 감상. 네. 손톱에 올릴 때 힘들 것 같아? 네. 힘들게 보이죠? 아마도 내 쪽이라고 손톱에 올리는 기분이다. 자, 이제 한번 보자. 재미를 손톱 위에 올리는 기분 같은 그런 손톱 같은 기분. 언제 손톱부터 먼저 할까? 응. 언제 뭐냐 니 누가 왜 손으로 만져? 이렇게 손톱이 꽉 차야 되나? 내가 뭐 발라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응, 올리고 바르자. 무슨 느낌이야? 최악의 느낌이지? 아니? 지금까지 만져본 중에 무슨 느낌이야? 미꾸라지 만져봤을 때 그런 느낌? 미꾸라지 안 만져봤어. 자, 그럼 손하고 바세린을 주위에 바르고. 나 처음에 치실인 줄 알았어. 주위에 물이 안 들게 발라야 돼. 피부에 물이 드는 피부가 빨간색이 되나? 그렇지. 여기서 바세린. 으름 작업이 되지. 그리고 예쁘게 들라며. 네, 저거 바세. 세 개만 하자, 그렇지? 세 개만 하지. 응. 저 바세린이요. 응. 저거는 어떨 때 써요? 아, 이거 건조증 있을 때도 하고, 상처 났을 때도. 응. 반대손. 응. 올리는 건 엄지만 올렸어 지금. 힘든 작업이다. 내가 만지는 느낌이야. 그럼 비닐봉지를 씌우면 이거 보이나? 마지막 마침! 아니 아직 올라야 돼. 잠시만 한번 더. 자, 그리고 이거 뜨고 있자. 그걸 손으로 피부하면 짓고 써도 돼요? 저는 한 손가락만. 그러니까 왼손만 한 손가락만 반손톱 한 개 맞으니까 이렇게 이상해? 이상할 것 같아. 아니? 자연의 냄새라는 건 뭔지 알겠어. 됐다. 저쪽 손. 언제 한번 하고 끝나겠다. 언제 보자. 섭외해야지. 뭔지 잘 될 것 같아. 해서 보자. 빌자. 앞부 손이 벌써 빨개졌어. 설마. 몇 시 전이세요? 봐봐. 손 빨고 좀. 목적 있나? 응? 보자. 왜 물 들었지? 아, 맞다. 손에 집이 났지? 마지막 내가 들고 있는 것도 마지막. 힘들어? 네. 근데 꽃 양이 작아서 그렇지? 응. 난 저거 하고도 남아. 무슨 마지막. 자, 올렸어. 그러면 손도 좀 찍고 있어. 손도 보여줘. 올리지 마. 올리면 높게 나. 그리고 아빠 손 찍어주세요. 나가잖아. 그리고 요걸 잘라서 끼워서 밀고 넣으면 끝이야. 손이 잘른다. 그럼 여섯 개밖에 안 필요하겠네. 그렇지. 네, 여섯 개 나지. 여섯 개밖에 아니라. 셋, 넷, 다섯. 됐어. 이제 손가락부터 한 번. 이게 작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좀씩 안 쏠리게 그렇지. 쏙 찍어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손가락부터. 야, 이 작업이. 아, 물봉대 있으니까 덥겠다.
3일. 아, 이게 좀 기네, 그치? 엄지 걸로 했어야 됐었어. 좀 짧아요. 짧게 잘라야 됩니다. 짧게 뜨면. 이거 짧은 거 아니에요? 놀지 말고 이렇게 펴봐, 그렇지? 무슨 이렇게 가만히 있어? 다 하고 밀봉을 해서. 두 번째 손가락. 나 그거 네 개만 더 하면 돼요. 이거 집에 넣는 게 힘드네. 그렇지. 네. 와, 열이 받는데. 그러면 피부에 들릴 수도. 안 돼. 됐어. 이거 세게 쳤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스며드나? 손톱에. 응, 그렇지. 손톱에 스며드나. 이렇게 똑같이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이제 써봐요. 이게 좋지 않나요? 큰 쪽으로 볼까? 큰 쪽. 지금 작아서 문제. 마지막 세 개 정도. 20분이 돌파했습니다. 와, 오래 걸리다 진짜. 힘든 작업이네. 마지막. 어, 미리 말하네. 이렇게 해서 스티프 작업을 했어. 이제 그렇게 떠있지 말고 조금 내려. 요 손가락부터 하자. 불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치? 응. 그치, 그치. 맞다, 불이었지. 그치, 그치. 응. 아, 분대를 감아놓은 거 같다. 손톱이 다 빠져서 피가 난 거야. 그래서 분대를 감아놓은 거. 야, 무슨 일인데? 노각이다. 좋았어. 여기 뭐가 흘러내리는데. 어, 이렇게 흘러도 안 내리게 하면 손이 됐어. 저게 집이라는 거야, 민서야? 과하지 말게. 한결 완성. 한판 완성됐으니까 나도 바로 바꿔서. 두 개 남았다. 두 개. 두 개의 희망. 테이프 감는 게 제일 쉬운 일 같은데. 이거 뭐야? 비닐 장갑 이걸 끼우는 게 제일 어려운 거지. 제일 쉬운 거 아니야? 응? 마지막. 막이라는 곳이라는 것이 왔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보여줘, 보여줘. 24분. 24분이나 됐어? 여섯 손가락은 24분. 24분에 그러면은 한 개 한 개 6으로 나누면 4분밖에 안 걸린다. 아, 이렇게 세 개 여섯 개로 완성했습니다. 아이고. 네, 수고했습니다. 이제 예쁘게 물든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요? 끝나고 한번 다시 찍을까요? 네.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피토마토의 레레토마토. 네, 봉숭아 물을 들은 지 6시간 지났습니다. 과연 물이 예쁘게 들었을까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확대해볼까요? 네, 손가락 세 개 해서 더 예쁜 것 같네요. 예쁘죠, 그죠? 네. 핸섬은 여기 새끼 손가락으로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봉숭아 씨앗을 심고 꽃이 피고 물까지 완료시켰습니다.
마음에 들죠, 그렇죠? 오늘 드린 거.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전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별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빅토마토의 네네 토마토 네, 봉선화 물을 들은 지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 둘, 셋.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확대해 볼게. 끝에 조금 남았네요, 그죠? 네. 저 사람 이름 줄까? 아니요. 전는 놀라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치? 어쩔 수 없다.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치? 네, 이제 손톱 끝에만 조금 남았네요. 다시 한번 물 들어봅시다, 나중에. 네. 네, 손 흔들어주세요.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